마치 산소가 쑥쑥 코 속에 들어가서 느껴지지요. 그렇죠. 산소가 중요합니다. ISFP. 넌 INTP. 형 E예요? 난 SEXY. SE. 진짜 이 우주가 어떤 한 일을 위해서 같이 이제 힘을 합치는 느낌이 있잖아. 비정상회담은 우주의 결과였다. 내 말은 아니 비준은 그런 거 아니고 근데 물어 잠깐만. 재밌어. 살다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생길 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근데 오징어 게임도 얘기 들어보니까 딱 이 모든 일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성공이라는 게 되게 변수 많다는 말이야. 학교는 어떻게 됐어, 소배는? 저는 형들과 좀 다른 점이 나는 이미 회사에 들어가 있었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이었다? 낙하산은 아닌데 물론 섭외는 들어왔지 나는 그래서 형처럼 이제 13명 정도 앉아있고 나는 매니저랑 같이 가서 특별한 질문 없지 않았어요? 난 특별한 질문 없었어 딱히 뭐 그냥 나는 일단 어떤 다른 오히려 하게 그냥 방송에 나가는데 현무 형은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여기가 낙하산이었구나. 나는 이 낙구 근데 아이돌 생활 언제부터 시작했어? 나는 2012년 2년에 데뷔 몇 살이었어 그때? 하나? 저도 일본에서 어떤 큰 잡지사가 있는데 되게 긴 역사가 있는 그런 오디션이 있어요. 거기에는 남자만 이제 나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그래 친구가 이런 오디션이 있는데 오디션 이제 보고 싶다 한다 보고 싶어 한다. 그때 제가 농구부였어요. 연습 끝나고 집에 와서 추린이 딱 뻘뻘 흘리고 엄청 이제 거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같이 사진 찍자래 엄마가 뭔 사진을 아 그냥 찍자 그래 찍고 그러더니 엄마가 알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서류를. 그러더니 나 되게 빨랐어. 그때부터 진행이 엄청 빠르게 된 거예요. 그날 다음 날에 통화됐습니다. 연락이 오고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15,000명이거든요. 거기에 100명까지 남은 거예요. 통과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잡지사에서 올해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가 고2야. 그러더니 그 회사에서 야 너 한국으로 갈래? 그렇게 된 거지. 그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타쿠야야 시대는 아시아야 라는 말을 했어. 아 그치 맞는 말이었어. 글로벌화 시키는 이게 몇 년도 얘기야 이거? 그게 2010년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데뷔를 하고 아이들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형들이랑 밥을 먹고 있고 그래 돼? 응? 우리랑 같이 밥 먹어야 돼? 근데 옆에 보니까 살짝 타쿠야 이거 세미션 한번 먹어 너무 아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난 잘 모르지만 약간 너도 이과적이잖아? 근데 나도 원래 이과고 물리학자라고 과학고등학교 나왔거니까 이런 일 상상도 안 돼 내가 방송? 물론 마음속에 하고 싶지 왜냐면 뭔가 오 연예인 뭔데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뭐 노래 부르는 거 모르겠어 이과적인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답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문과 뭐 모르겠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 뭐 사실 갈라지지 않아 뭐 이런 거야 뭐 나도 항상 내가 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The best plan is no plan 뭐 기획하지 말란 뜻이 아닌데 뭐 어디서 영화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근데 타이러 이거 진짜 나 그 영화 그 기생충이 이거 나왔잖아 그 형이 썼어? 나는 이 문구를 7년 전에 비정상회담 인터뷰 했을 때 쓴 거야 그래서 내 잡지 인터뷰에 The best plan is no plan 인도 대표 럭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화에 나왔을 때 나 진짜 소름이 끼쳤어 진짜로 너무 멋있는 말인데 딱 그 얘기하려고 했어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답이 숙자 나와야 맞아 덜 불안해 그거 너무 부러워 The best plan is no plan 너무 부러운데 부러워하면서 뭔가 나 너무 못할 것 같아 나도 기획 없이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획하는 방향보다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생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서 맞아 쓰는 말이야 사실 맞아 19살에 봤을 때 한국 와서 잠길을 밟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사실 방송하겠다는 말이 안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인생이 가끔씩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아까 달려도 우주 얘기했지만 우주가 가끔씩 이렇게 기회들 던져줘 그리고 나도 약간 형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것이 나를 기획하는 것 더 많을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또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아 아 나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타일러 혹시 그거 기억나?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방송 시작하고 우리가 각자 이제 소속사하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소속사 가서 같이 면접 본 적이 있었어 나이야 타일러? 어디? 설마 SM이야? SM? 아니에요 그, 미안 형이랑 그 당시 이제 NS 형도 있었으니까 NS 형이랑 넷이서 사이더스 가서 근데 거기서 우리한테 춤이랑 노래도 가르치려고 했던 왜 안 갔어 바보야 근데 왜 안 했어 그때?
안 맞잖아. 그런 걸 우리가 해봤잖아. 뭐가 되겠냐고. 춤 잘 추잖아. 춤 진짜 잘 춰. 언제 어디서? 취하면요. 아니야. 아니야. 술래기 나오니까 진짜 술 게임에 박사야. 술 게임 진짜 잘. 아 진짜? 잘 왜 그래요? 에 형. 신사에서 한국어 배웠으면 술 게임 할만하지. 아니야. 강남이잖아요. 어떤 거 배웠어? 막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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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 아니에요. 토끼 토끼가 아니야. 바니바니 아니에요. 아 그런 외래어 쓰지 말자. 다른 얘기인데 미안하다. 자꾸 신경 쓰지만. 근데 걔 스톡홀름 신드롬 뭐야? 스톡홀름 신드롬? 타일러 알지? 나 많이 오 알지 스톡홀름 신드롬이 사람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나를 납치한 사람에게 호감이 점점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솔직히 말하자면 난 스톡홀름 신드롬? 난 약간 럭키 신드롬 같은 거 있었어. 럭키 신드롬 뭐야 너? 나도 럭키 신드롬 생겼어. 나는 아니 진짜 나는 맨 처음에는 형이랑 안 친하고 이제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었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러니까 그냥 코드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알수록 너무 정이 가고 이제 사랑에 빠졌지. 이야 나는 전혀 눈치 안 챘어. 난 전부터 나를 되게 좋아해서 조금 더 다가왔어 진짜.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해 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초반에 잘 몰랐었어. 잘 몰랐고 뭔가 같이 차 타는데 뭐 그냥 옆에서 뭐 떠들고 있어. 어 그런가 보다. 형한테 도둑하고 말씀을 하고 계셔라고 좀 했어. 떡든다니. 나도 럭키 닮아가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 요즘 나도 요즘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 말투 럭키처럼 나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늘은 그러면 비디가 할배 왜 그래요 갑자기. 어디 야외 촬영 가잖아. 공기 좋은 데 가잖아. 그러면 공기가 좋네요 이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원해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이 깨끗한 날씨. 산소가 쑥쑥 코 속에 들어가서 느껴지지요. 그렇죠. 산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야. 둘이 또 좀 웃어줘. 왜 그래. 타이러나 타쿠야 그런 사람 있어? 내가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닮아가는 사람? 저 이제 딱히 없어요. 개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개멋있다? 롤모델을 정하지 말자 주의의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거 없어?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지 왜 남을 닮아가려고 하냐 이런. 나는 성룡 너무 좋아했지. 그래서 아 브루슬리 아니 제키 챈. 그래서 옛날에 나 심지어 사춘기 때 약간 생각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 책상 옆에 성룡 사진 두고 시험 본 적도 있었어.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 진짜 타일러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이런 데서는 골고루 보면서 그런 건 이제 약간 보는 거지 참고하는 거지. 골고루 보면서? 골고루 보면서? 골고루 보면서. 걸그룹. 나도 근데 걸그룹 들어. 나도 걸그룹이라는. 그래서 롤모델보다 참고용으로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타일러는 그림 그리잖아. 이런 거 있어? 비슷해. 비슷해. 당연하지. 무작위로 유튜브에다가 뭐 아크릴 기법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왜냐면 이제 물감을 뭐랑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찾다 보면 다른 예술가들의 뭔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뭐 이렇게 공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나의 그림을 어디에 이렇게 보내면 뽑히고 뭐 상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했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면 나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해서 그런 기법을 빌려와서 쓰거나. 그러면 이번에 전시회 처음으로 한 거지. 작년에 했던 건 이제 전시회. 전시회 어떻게 해야 돼? 장소 대관하고 아니면 빌려주나? 그때는 고맙게도 갤러리 쪽에서 연락이 왔거든. 그래서 몇 개 발렸어? 물어봐도 돼? 한 7점만 발렸어. 와. 비트코인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였어? 아 비트코인까지는 아니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정도. 대단하다. 그래도 선거 전문성 없는 초보. 분야에 입문하는 게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연결시키는 게 이게 대박이다. 나는 이번에 골프 시작했잖아. 내가 만약에 골프로 돈 벌려면 앞으로 50년 동안 쳐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타일러는 골프 해본 적은 없어? 엄마. 우리 어머니가 LPGA 교사. 이야 진짜 그러면 어렸을 때 좀 골프 하겠네. 시키셨는데 싫었죠. 똑같아. 나랑 레오한테 축구하라고 하니까 얘 농구 선수 되고 싶대. 나는 이탈리아에서 인기도 없고
사실 지겨워.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골프 시작한 이유 딱 두 가지 있어. 일부러 나한테 진짜 안 맞는 거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하도 친한 사람들이 골프 치자 어떤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온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줘. 알베, 이탈리아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는 질문이 뭔지 알아? 이탈리아에서 남자한테 축구 팀 어떤 어디 좋아하냐? 준박.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아 저는 축구 안 보는데요? 아니면 친해질 수가 없어. 이 대화 거기서부터 대화 끊기는 거야. 그냥 한국이 똑같은 거래. 이제 골프 쳐? 아 저 안 치는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안 끝났는데 칩니다 이런 거부터 나가야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고 뭉치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골프가 하나의 또 약간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난 그래서 친구가 없구나. 이런 것도 신기하지 않아? 나라마다 인기 있는 스포츠 다 다르다는 거? 진짜 신기해. 왜 그렇게 듣지? 우리는 사실 크리켓 때문에 다른 운동이 발전이 안 돼. 크리켓 선수 하면은 몇백억씩 벌고 다른 운동 하면 감사합니다. 독일은 그 축구 인기 있는 거 그거 좀 이유들 있대. 2차 대전 이후로는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잖아. 이제 산업 발전해가지고 공장에서들 많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여가 즐길 수 있는 거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는 거는 축구 경기장이야. 그래서 표도 좀 싸고 테니스나 골프 피해서 훨씬 더 저렴하니까 정말 애기부터 할머니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축구장이야. 그래서 좀 약간 진짜 국민 스포츠로 2차 대전 이후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 딱구 그럼 너는 어렸을 때 꿈이 그런 야구 선수였어?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당연하지. 초등학교 때 만화가였고. 만화가? 그림서 그려? 그때는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그 다음에 야구선수. 그러고 막상 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돼요. 나는 어릴 때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고생물학자? 화석을 이렇게 발굴하고 그런 걸 하고 싶었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그래. 공룡 좋아하면 그래 다이너처럼 되는 거야? 그럼. 아빠 이거 마야소사우루스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아 진짜 잡식이야 아빠. 아 진짜 유치원 다닐 때 단어 하나를 새로운 거 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돌려가면서 그걸 발표하거든요. 공룡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랜드 비포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 거기서 나온 거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엄청 길게 썼어갔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공룡이 있어요. 바퀴 깨발로! 바퀴 깨발로! 스테플로사우루스! 다지 나 스테고사우루스 아니야? 바퀴 깨발로사우루스. 예, 바퀴 세플로사우루스. 나는 유치원 때 맨날 그거 하고 싶었어. 엄마 아빠 놀이. 놀이. 좋아하는 여자라. 가족 놀이 제일 최고였지. 그치 재밌지. 그 놀이 할 때마다 나 공룡 하겠다고 했었어. 내가 엄마 할게, 내가 아빠 할게 막 이러는데 나 공룡 할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뛰어. 공룡이 아니야. 다 사람인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국내 사람들이 비정상회담 소식들을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쵸. 타일러 혼자랑 한 8명이랑 싸우는 거. 늘 타일러가 외롭게 혼자 싸운다고. 그렇죠,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들 미국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블링블링 문화가 있고 유럽 귀족 얘기 나올 때는 자기네들이 불을 다 모아놓고 자기 성에 갖춰 놓는데 그런 건 이제 욕심 있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이걸 가리는 거고 사람들 못 보게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치고 들어올까 봐 성을 만든 거지 뭘 그렇게 겸손하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무슨 개뿔을 그렇게 얘기하냐. 타일러는 그래도 비정상 멤버 중에서 자주 연락한 사람 누구야? 자주 연락한 사람 누구지? 자주 연락한 사람이 원래 없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없어요. 없는 중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근데 나 최근에 진짜 놀랬던 게 타일러 형이 잘 연락 안 하고 저도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 아니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건 타일러 형이야. 와. 심지어 개인톡으로. 그래서 놀랬어 나는. 되게 좋아하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또 메시지가 또 그림 그릴 때 무슨 음악을 들어? 아니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미국 트렌드나 미국 그 타일러 좋아하는 거. 약간 기분 따라 다른데 사실 미국 음악을 그렇게 엄청 듣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에 진짜 필 받고 있는 음악이 있다면 요거 소피아 레이스. 요건 진짜 좋은데. 남미가 너무 너무 좋은데 진짜 한잔해 이런 거 너무 좋은데. MBTI 뭐야? ISFP.
ISFP? 넌 INTP. 형 E예요? 난 SEXY. SEXY.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두 시간이야.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어. 마지막 질문. 둘이 좀 친해졌어? 친해졌죠. Yo bro? 그것까지는 좀. 내가 대략적으로 비존삼 멤버들 보면 어차 가족이잖아 사실. 모두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라는 예측 가능해 사실. 럭키 10년 후에, 다니엘 10년 후에 다 알아. 로빈, 줄리안 10년 후에 다 보여. 근데 타일러랑 타쿠야 안 보여. 제일 궁금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야? 미스.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궁금한 친구 두 명이니까 오늘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우리 만나고 그렇게 밥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가 다음에 여기 앉아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데 가끔씩 등산도 가거든. 다음에 한번 같이 등산도 가. 아, 등산은 좀... 등산 좋아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무조건 한 번도 안 해보는 건 해봐야지. 한 번도 안 해보는 건 해봐야지. 이게 무딱 하나만 해도 돼? 네. 뭔데요?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카메라 보고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취소하지 마세요. 타일러 이런 거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 이런 거 시키지 마. 이제 타일러랑 내가 친해지려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안 시킬 거야.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해야죠. 자,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친구들 많이 꼬시고 오세요. 와, 잘